오늘 우리 사무엘하 21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고 철저하게 지켜야 된다라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사무엘서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하시는가, 참 다윗의 범죄 이전의 이야기를 통해서 3년의 기근이 있었다. 다윗이 간구하는데 우리 하나님이 사울이 기부한 사람들을 무고하게 죽였다라는 것으로 내용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무고한 사람들을 죽인 것에 대한 그 죄의 결과를 보게 하시는 것이죠. 사울이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이 기부한 사람들을 탄압하고 죽인 것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3년의 기근을 갚아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억울한 자들, 그들의 고통과 탄식을 들으시고 하나님은 갚아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참 여기서 재미있는 것은요,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봤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간구했다.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다윗이 다스리던 시대 3년 동안 계속 기근이 들었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간구했대.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울과 피로 얼룩진 그 집안 때문이다. 그가 기부한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이다. 사울이 기부한 사람들을 억울하게 죽인 것에 대한 그 결과가 뭐예요? 3년 동안 기근이 있게. 이게 뭐 3년만이 아니겠죠. 이제 계속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속 기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 이유를 알려주시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 앞에서 보면요, 하나님께 다윗이 기도했다는 내용이 많지가 않아요. 아히도벨이 다윗을 떠나서 압살롬에게 갔을 때 다윗이 하나님께 아히도벨의 계략이 어리석게 하소서 기도했어요. 다윗을 보면요, 어떻게 보면 힘들 때, 어려울 때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물어보는 것 같아요. 그래도 하나님은 그 이유를 어떻게 해요? 다 말해주세요. 사울과 그 피로 얼룩진 집안 때문이다. 기부온 사람들은요, 본래 진멸 대상이었습니다. 여호수아를 속이고 언약을 맺음으로 진멸당하지 않고 이스라엘 안에서 부역하면서 지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사울이 언약을 위반하고 기부온 사람들을 무참하게 사로잡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언약을 가볍게 여긴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가볍게 여긴 그 사울에 대해서 하나님은 다 갚아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이 기본 사람들과의 언약을 파괴했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를 위한 열심 때문에. 2절을 같이 볼까요? 시작. 왕은 기본 사람들을 불러 말했습니다. 그 당시 기본 사람들 이스라엘 자손이 아니었고 아모리 사람들 가운데 살아남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을 살려두겠다고 뭐 했다는 거예요? 맹세했지만, 그 맹세가 뭐예요? 언약이. 여러분, 그 이스라엘 민족들의 특징은 언약 민족이 돼요. 언약 민족. 예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우리 무슨 뭐 보험 든다 그러면 계약서 엄청 막 그 깨알 같은 글씨 되게 많잖아요. 여러분, 은행 가서 뭐 응? 뭐 통장 하나만 만들라 그래도 계약 뭐 그 약관이 어마어마합니다. 뭐 자동차 보험 하나 들으려 그래도 뭐 그 내용이 어마어마하고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려면은 뭐 그 설명서가 깨알 같이 있습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이 뭐 설명서, 계약서 뭐 이런 거 잘 읽어봐요, 안 읽어봐요? 안 읽어요. 그냥 도장 찍어요. 그러다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어때요? 아, 계약서의 내용을
잘못된 걸 뭐 못 봤다고 어떻게 봤냐고 설명을 해줬어야지. 우리 또 어? 자기가 못 보고 설명 안 해준 걸 가지고 또 막 따지고 듭니다. 근데요, 그 어? 이스라엘 사람들 이 민족들은요, 유대 민족들은요, 그 언약 민족이라서 그런지 그 깨알같이 예? 작은 계약서 내용, 그 어떤 설명 이거 다 본다는 거예요. 다 읽고 도정진다. 다 읽고 사인한다는 거예요. 왜? 그들은 어릴 때부터 계약서, 이 약속을 철저하게 지키는 훈련을 받았다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은 약속을 주시는 분. 그 약속대로, 약속이 하나님 말씀. 말씀을 주시고 약속을 주시고 약속과 말씀대로 행하시는 분.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래는 살려두면 안 되는 건데 살려두겠다고 뭐 했다는 거예요? 맹세를 했어요. 이게 뭐예요? 약속을 한 거, 언약을 맺은 거. 그런데 뒤에 뭐라고 돼 있어요?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를 향한 뭐예요? 열심히 지나쳐서 그들을 뭐 해버렸어요? 죽여버렸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은 언약을, 이게 무슨 말이죠? 이스라엘과 유다가 이 기본 사람들을 싫어했어요. 그가는 배척하는 거죠. 민족의 배타성으로 인해서 잘못된 열심으로 훼손한 거예요. 그럼 맹세를 하지 말든가. 맹세를 했는데 보통 누구의 이름으로 맹세해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해놓고 안 지키면 누가 욕을 먹어요? 하나님이 온 거죠.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이 내가 야 예수 이름 걸고 맹세할게. 얘가 내가 예수 이름 걸고 하나님의 이름 걸고 약속하게 그러는 거 안 지키면 누가 욕먹어요? 하나님이 욕먹죠. 지금 그렇게 된 거예요. 사울이 이미 죽고 사울은 이미 죽었거든요. 세월이 한참 지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먹고 하나님의 이름이 그 명예가 실추된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만히 있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나친 열심,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맹세를 하지 말든 거예요. 잘못된 열심이죠. 이스라엘 민족 후손에게까지 유익을 주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지키는 것보다 더 좋은 의도, 유익이 아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사울은 몰라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려주겠다고 맹세해놓고 거짓말을 한 거예요. 하나님은 다 그들의 죄를 갚아주시는 겁니다. 3절 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기본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해주면 좋겠느냐? 내가 또 무엇으로 보상해주면 너희가 여호와의 유업을 위해 모여 복을 빌. 지금 기부온 사람들의 억울함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뭐가 온 겁니까? 기근이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들의 한맺힌 걸 뭐 해야 돼요? 풀어줘야 돼요. 이들의 원한을 풀어, 이들의 억울함을 풀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어떻게 해주면 좋겠느냐?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께만 물어본 게 아니라 하나님께는 원인을 물어봤죠. 하나님 뭐라 그래요? 사울의 죄 때문이다. 사울이 그러니까 그 원인을 알고 기본 사람들한테 어떻게 해주면 좋겠냐, 무엇으로 보상해주면 좋겠느냐. 여호와의 유업을 위해 복을 빌겠느냐. 지금 다윗은요 어떻게 보면요 이들이 복을 빌어줘야 그 기근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멈추는 거예요. 어떻게 보상해줘야 되냐. 4절 봅니다. 시작. 기본 사람들이 다윗에게 대답했습니다. 사울과 그 집안과 우리의 분쟁은 금이나 은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더구나 우리에게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일 권리가 없습니다. 다윗이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너희를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주면 되겠느냐. 야, 무서워요. 이게 지금 금이나 은으로 해결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죠? 돈으로, 재정적인 보상으로 될 게 아니다. 사울이 자기들 민족들을, 이 기본 사람들을 무참하게 죽인 것에 대해서 우리도 뭐예요? 응? 저들을 죽여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참 무서운 사람들이죠.
기브온 사람들은 사울의 집안 사람 일곱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여기에 응답을 해요. 대답을 합니다. 왜?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이스라엘 전역이 어떻게 돼요? 기근이 되니까.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작은 민족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그들을 존중합니다. 책임을 다합니다. 왜? 하나님의 약속에 그 책임을 지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리더의 자세가 무엇입니까? 리더는 책임을 지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겠냐? 우리 5절부터 쭉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왕께 대답했습니다. 사울은 우리를 멸망시키고 우리를 두고 음모를 이스라엘 영토 안에 붙어있지 못하게. 이 사울에 대한 아주 그냥 한매칭. 자기들을 다 어떻게 해요? 죽여 멸망시키고 맹세해놓고 또 음모를 또 영토 안에 붙어있지도 못하게 아주 그냥 멸시했다는 것이. 6절 시작. 사울의 자손들 가운데 남자 7명을 우리에게 넘겨주시오. 그들을 여호와께서 선택하신 왕 사울의 고향 기브아에서 여호와 앞에서 매달아 주겠습니다. 그러자 왕이 대답했습니다. 내가 그들을 너에게. 지금 이들의 원하는 솔직히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사울. 근데 사울은 죽었어. 죽은 사람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야 무서워요. 사울은 죽었는데 그 자손들 몇 명? 남자 7명. 근데 참 보니까 여기서 여호와께서 선택하신 여호와 앞에서 이렇게 나와있어.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심판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갚겠다라는 거예요. 죄에 대한 결과를 갚겠다. 그래야 자기들의 한이 풀리겠단다. 왕이 말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넘겨주겠다. 야, 이 자손들은 참 사울의 죄 때문에 자손들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7절 시작. 왕은 사울의 손자며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은 또 어떻게 했어요? 아껴두고 내주지 않아. 이 무비보셋 대단해. 원래 무비보셋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에? 죽어야 돼. 그런데 근데 무비보셋을 죽이면 또 다윗이 요나단과 언약을 맺은 게 어떻게 돼요? 이게 또 깨지게 돼. 그러면 또 돼야 안 돼요? 안 돼. 그러니까는 무비보셋은 또 아껴둬야 돼. 왜?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뭐요? 맹세했다. 차. 그러니까요. 또 기브온 사람들의 말을 들어주는데 무비보셋까지 같이 덤핑으로 주면 되는데요. 안 돼요. 왜? 맹세했으니까. 야, 여러분 다윗이요 참 지혜로워요. 자신이 또 요나단과 했던 약속은 또 어떻게 되는 걸 지켜야 되는. 야, 여러분. 이 다윗의 신실함.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게 결국 뭔지 아십니까? 믿음? 약속을 지킨다는 거예요. 믿음직스럽다. 이게 뭐예요? 약속을 잘 지킨다. 약속을 잘 지킨다는 건 결국은 무엇입니까? 성실하다는 거예요. 성실. 그래서 우리가 신실하신 하나님. 이 신실하다는 게 성실하다는 거예요. 성실하다는 게 뭐예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한번 뭐 말을 하고 약속을 하면 뭐 한다는 거예요? 지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요 이게 어려워요. 약속해놓고요 시간 지나고 뭔 상황이 바뀌면 어떻게 버려요? 약속을 어겨버려요. 약속 어기는 것에 대해서 별로 미안한 생각이 없어요. 그냥 뭐 내 사정이 힘드니까 내 사정이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다윗이 지금 만약에 사울 같았으면 안 지금 말이야 기근이 지금 와서 지금 온 백성이 지금 굶어 죽게 생겼는데 무비보셋이고 무비보셋까지 아마 다 넘겼을 거예요. 사울 같았으면. 그러나 다윗은 또 무비보셋까지 넘기면 어떻게 돼요? 자기가 했던 맹세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맹세가 또 잘못된 거기에 대한 대가를 또 받게 되는. 야, 참 지혜롭습니다. 8절 보겠습니다. 시작. 왕은 아야의 딸 리스버가 낳은 사울의 두 아들 알모니와 의보셋과 사울의 딸 메라비 울고 사는 것 바르실레 아들인 아들이 낳아준 다섯 아들을 뭐예요? 데려다가 기본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넘겨줬어요. 기본 사람들이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어떻게 산에 있는 나무에 매달았어요. 일곱 명은 모두 함께 죽었어요. 그들이 죽임당한 곳은 초수학교고 보리추수가 시작될 무렵. 이 시기가 나온 건 아주 역사적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를
이야기가 아닌 것입니다. 다윗은 맹세를 소중히 여겼습니다. 므비보셋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약속을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이 뒤에 보면은 이제 다윗이 사울의 첩 리스바가 처형당한 자들의 시신을 밤낮으로 지킨다 소식을 듣고 사울과 요나단의 뼈와 함께 그들의 시신을 정례를 치르고 명예를 회복시켜줍니다. 그러니까 또 죽였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어떡할 수 없어.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는 이들을 또 줘야 돼.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들을 내버려둔 게 아니라 그들의 명예를 생각해줬다. 10절 시작. 아야의 딸 리스만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신을 위해 바위에 펴고 앉아서 추수가 시작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쏟아져 내리 그 시체가 젖을 때까지 낮에는 공중에서 밤에는 들짐승들이 시체를 건드리지 못하게 해모여. 여러분 사람 매달아 놓으니까 얼마나 그냥 응? 이 새들이 응? 들짐승들이 그 막 응? 덤벼들겠어요. 그러나 또 그걸 지켰다는 거예요. 11절 시작. 다윗이 아야의 딸이자 사울의 첩인 리스바가 하는 일을 전해 듣고 12절 그리로 가서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의 뼈를 야베스 길리앗 사람들에게서 찾아왔습니다. 사울이 길보아에서 쓰러진 뒤 블레셋 사람들이 벳산 광장에서 그들을 매달아 두었는데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이 그 뼈를 남몰래 가져갔다. 그렇죠. 이거는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이 사울에게 은혜를 입었으니까요. 사울에게 은혜를 입은 것에 대해서 장례를 치러준 거예요. 안 그러면 계속 그냥 블레셋 땅에 벳산 광장에 계속 있으면 되겠습니까? 몰래 가져와야죠. 그들이 장례를 치러준 거예요.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이 장례를 치러준 것을 다윗이 알고 있죠. 13절 시작. 다윗은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의 뼈들을 가져오고 거기 목매달아 죽은 뼈들도 가져왔어요. 왜 가져왔죠? 그들의 고향에 함께 다 모아서 그 친척들 가족들을 다 한 곳에 모아서 묘지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14절 시작. 사울과 그 아들 베냐민 땅 셀라에 있는 사울의 아버지 기스의 무덤에 묻히게 됐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다윗은 그러니까 오늘 다윗이 이 기부온 사람들의 한맺힌 걸 풀어주고 억울함을 풀어주고 그들의 원한을 풀어주고 그래서 기근이 멈추게 하고 그렇다고 해서 또 사울의 집안이 또 그냥 완전히 또 그렇게 불명예가 되면 되겠습니까? 또 그들의 신을 잘 또 모아서 또 그 고향에 사울의 아버지 기스의 무덤에 그 조상들의 무덤에 어떻게 해요? 또 같이 또 매장을 해서 관리를 또 잘할 수 있도록 또 그 이후에 또 사울 그 후손들의 그 가족들에게 또 한 맺히지 않도록 양쪽으로 또 므비보셋은 또 챙겨야 되고 야 사울이요 다윗이 무비보셋은 또 살려줘야죠. 기본 사람들은 또 한 맺힌 거 풀어줘야죠. 그렇다고 또 사울의 집안을 또 불명예스럽게 하면 안 되죠. 또 장례를 또 잘 치러줘야죠. 멀티예요, 멀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게 뭐예요? 지혜로워야 되는 줄 믿습니다. 지혜로워야 돼. 나라는 또 나라가 잘 되게 해야죠. 또 나라 잘 된다고 또 무고한 자 희생시키면 안 되죠. 또 그렇다고 또 함부로 행동하면 안 되죠. 참. 다윗은 기본 사람들과의 맺은 언약, 연하단과 맺은 언약 이것이 다 지켜졌을 때 비로소 가뭄을 멈추게 해달라는 기도가 응답됩니다. 다윗은 비가 내리는 하늘을 보면서 언약을 기억한 하나님의 그 뜻을 바라볼 때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을 잘 신실하게 지키는 믿음의 성도를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중요한 건 뭐예요? 사울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해놓고 그걸 모였다는 걸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왔다. 결국은 그 어려움이 사울은 죽어도 그 후손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걸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나님의 약속과 뜻을 저버리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려우신 주님, 오늘 하나님의 뜻을 함부로 저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한 것을 지킬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신실함을 주시고 성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믿음의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신실하고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약속을 철저하게 그 믿음에 철저하게 순종하며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하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